자, 계속해서 지연이 DA22네요. DA22에서는 뭐 어떤 거 배우셨나요? 지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 배운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하는 건 지난 시간 배운 거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누구 직업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 지난 시간에? 뒤에 21에서 통문장 외웠던 것 중에서 뭐 기억나는 거, 22 말고, 21에서 통문장 외웠던 거, 문장 세트에서 기억나는 거뭐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너의 직업은 무엇이? 말해보라고, 문장이. 뭐가 기억납니까? What do you do?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게 기억납니까? 그 중에서? 아이 뭐 하도 기억 안 나요. 바로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 I'm a cook 이런 거안 배웠던가? I'm a singer 이런 거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거 배웠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어떤 식으로 시작했었냐? 이렇게 설명을 시작했었죠. 너는 한다. 요 부분만 영어로 표현하면? Do you do? 아, 그래요? 이게 너는 한다란 뜻이야? 아, 두유다. 너는 한다. 너는 한다. 그래서 너는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얘 뜻이 너란 뜻이고 이게 한다란 뜻이죠. 아닙니까? 네가 한다. 네가 한다가 뭐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 선생님이 계속 묻고 있나요? 네가 한다. You do. 이것도 뭐의 한 종류다, 누가다의 한 종류라고 했죠. 잠깐만 금방 먹이니까요. 오, 와우, 뜻을 여러 가지들 다 썼네. 근데 이거 글씨를 그린 게 있어갖고 글씨를 그렸어, 너도. 그린 거는 좀 글씨를 다시 써줘. 선생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글씨를 그렸다는 거는 진짜 글씨를 그린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왜 글씨를 그렸다고 얘기할까? 자신이 없으니까 글씨를 이상하게 써놓은 게 있어. 그치? 고쳐갖고 오세요. 네가 한다, you d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거 도대체 뭐야? 하다시 두. 하다시 두죠. 그쵸? 그러면서 선생님이 뭔 소리를 했느냐? 색깔 좀 바꾸자, 얘 특징이 요렇게 생겼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뭐 만들어 보냐, 보라고 했냐면, 너는 하지 않는다. 또 만들어 보자 했고, 너는 하니, 이것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얘기 했죠. 그쵸? 너는 하지 않는다는 뭐였어? Do you don't? 희한한 게 나타난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 이거 쉽게야. You like.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아우 귀찮게 선생님이 왜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며 쓸까? 자, 너는 좋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러면 얘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속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야. 이런 설명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오케이. You do like인데 원래는 네가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근데 우리 눈에는 do가 like에 가려서 you like로 보인다고 했어.
그게 바로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모일 때의 특징이다, 하다시 때 특징이다. 그러니까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다? You don't like. You don't like라고 했고, 너는 좋아하니는 뭐야? 너는 좋아하니라고 묻는 문장은? 묻는 표현은? 너 초콜릿 좋아하니? 뭐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죠. Do you like? 'Do you like chocolate?' 이렇게 되죠. 네가 좋아한다가, 네가 좋아한다가 like가 좋아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누가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하겠네. 어? 다시 너는 한다. You like. 너는 한다. You do. You do. 너는 하지 않는다. You don't. You. 나 뭐? Don't. Don't. Do. Do. 네가 지난 시간에 이거 시켰을 때 you don't라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얘기했지. 네. 어? 네가 한다는 표현은 you do인데 do 속에 do가 숨어 있다고. 그래서 하지 않는다 할 때 뭐라 그래야 된다? You don't do. You don't do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너는 하니는 그럼 뭐겠어? Do you? Do you?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뭔 내야 내. Do you? Do you? 그럼 넌 뭐하니가 what do you 였냐? 지난 시간에? 아니요. 넌 뭐하니가 뭐였어? What do you do? 여기에 do가 왜 있어야 되냐고요. 파란색은 not하고 합쳐져서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묻고 싶어서 튀어나갔어. 그럼 빨간색 do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원리가 똑같아. 너는 좋아한다 you like인데 like가 좋아하다니까 하다시니까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do가 숨어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가 되는 거고 you don't like. You don't like가 되는 거고 넌 좋아하니? 라고 묻는 말은 do you like? 가 됐다고. 여기 있는 do가 이렇게 not, don't 뒤에 like, 빨간색 like 오고 여기에 do가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파란색 do 여기 오고 like 그대로 있는 거하고 똑같이 얘도 이렇게 생겼다고. 네. 그래서 네가 한다 you do. You do. 너는 안 한다 you don't do. 너는 하니? Do you do? 그래서 넌 뭐하니가 뭐였어?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였다고요. 됐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이 자리에 얘 대신에 딴 게 나오고 있죠, 자꾸. 어? 여기에 뭐 아니면 뭐가 나오고 있어, 오늘은? He 아니면 she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뭐부터 설명할 거냐? 뭐. 이것도 똑같죠, 뭐. 하나만 조금. 이거 원리는 다 똑같은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귀찮으니까 대표로 얘만 설명할게요. 자, 그는 한다. He does. He does. 오케이. 나 일부러 이번에는 그냥 색깔 안 바꾸면서 할게. 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 해보라고 할 것 같아 우리말로. 이거 만들어 보라 하겠지. 그는 하지 않는다는 뭐야? He doesn't do. He doesn't do.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우리말로 뭐 만들어 보라고 하겠어? 그는 무엇을까지 넣을까요?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는 한다, 그는 안 한다, 그는 하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누가 다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 누가 다 그는 한다. 누가 다 그는 안 한다. 누가니? 그는 하니. 그럼 그는 하니는 뭘까? Does he do? 오케이. 색깔로 하면 어떻게 된 거냐. 하다가 두인데 여기에 지금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I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they도 아니고 we도 아니니까 I 만약에 내가 한다 I do, 네가 한다 you do, 그들이 한다 she do. 아 그들이 하면 she예요? He 아 그들이가 he she예요? 그들인데
이게 히나 쉽니까? 아니요. 여러 명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들, 데이. 그것들. 그들이 한다. 데이 더즈. 아, 그리고 데이 더즈구나. 데이어. 그럼 잠깐 설명을 바꿔볼까? 네, 선생님이 갑자기 뭐 두하고 더즈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동사로 바꿨네요. 자, 이즈 써 있는데 이 앞에 올 수 있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시 it he is she is it is 이 앞에 올 수 있는 거 다 얘기해 주세요. They are 유는 모르나 봐요. You are 하나 남았네. We are.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어? 자, 그래서 이제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필요 없으니까 다시 하다시에 대한 얘기. 나는 한다. I do. 우리는 한다. We do. 네가 한다. You do. 그들이 한다. They do. 얘들 전부 다 얘만 빼고는 we are, you are, they are 하던 애들인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얘들을 가지고서 비동사를 쓸 것 같으면 we are, you are, they are 하던 놈들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가 아니고 하다시면 we like, you like, they like, we go, you go. They go. 이렇게 하는 애들이네. 얘들은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일 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는 애들이야? 두가 들어가는 애들이야. 근데 여기에 얘들 말고 he 또는 she 또는 it이 오면 어떻게 된다? He does. She does. It does. He, she, it 가지고 he, she, it 뒤에 하다시를 넣을 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처음 봐요, 6학년인데? 아니야. 어? 나는 좋아한다. I like. 우리는 좋아한다. Like.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 She like야? 그녀요. 어? 아, 그녀가 좋아한다. 이거 맞아요. She likes. She likes. 그가 간다. She go. 맞아요 이거? She go. He goes. He goes. 그것이 먹는다. It go. 먹는다인데. It eats. It eats. He이 it 뒤에 하다시면 하다시 두가 아니고 뭐다? 하다시 더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얘기 합니다. 이제 기본 설명 이제 드디어 끝났고요. 그래서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What does she do? 다시 해야 될 것 같죠? 네. What does she do? 손은 이상한 건가? 내가 한번 해볼까? What does he do? 잘 되는 것 같은데. What does he do? 좀 더 빠르게 해볼까요? 네. What does she do?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What 연습하고 나서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she do? 그러니까 내가 지현이 얘기할 때 뭐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그치? 준비. What does she do?
알겠습니다. 자, 점점 늘겠죠, 발음. 뭐, 선생님.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지휘한 시간에 what does he do 이런 거 what do you do든 what does he do든 전체적으로 뭐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이거 직업 묻기라고 그랬죠. 근데 직업이란 뜻을 가진 단어를 지난 시간에 가르쳤는데 그게 뭐였더라? 너도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죠? 뭐? job. 자,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지만 똑같은 표현을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면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뭘까? What does he do? 자,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다. 어, 그러면 does가 어디서 튀어났단 얘기지? job 안에서 튀어났단 얘기고 job이 하다시란 얘기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연결이 안 들으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거 분명히 내가 가르쳤어. 이거 뭐였더라? 됐습니까? 자, 내가 이거 어려울까봐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냐? 너의 직업 한번 길어봤자 예. 우리말로 이건 설마 알겠지 영어로. 그거 뭐니? What is it? What is it이시네. 그쵸? 그럼 이 자리에 그것을 지우고 너의 직업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 Ctrl C, Ctrl V. 그래서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is it? So, what is it? Your job? What is your job? 이거 한 적 있어 없어? What is your job? 하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하고 갔다고 분명히 지난 시간 했지. 네. 너 뭐하냐? 라는 뜻이나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라고 똑같다 했죠. 그럼 이제 갑시다. 다 됐네. What does he job?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의 직업은 무엇이니? 아닌데. He is. 아, 묻는 느낌도 하나도 안 들고. 아이고, 또 똑같은 거 또 하자. 그래. 뭐 얼마든지 해줄게, 쌤이. 이거 재우고 뭐 쓸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또 하세요. 뭐 뭐니? What is it? What is it? Ctrl C, Ctrl V. 어, 그래. 그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is he? 자. 아, he가 그의란 뜻이구나. 아까는 you job 안 하고 your job 잘하더니 이번에는 그 의가 영어로 뭔지 몰라요? 처음 봐? 처음 봐요?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의 직업은 무엇이니? 오케이. he만 있는 게 아니고 his를 써야 될 때도 있구나. I만 있는 게 아니고 I 말고 my를 써야 될 때도 있고 me를 써야 될 때도 있는 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you도 마찬가지. you를 써야 할 때도 있고 your를 써야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he도 마찬가지지. 상황에 따라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가를 써야 되고 누구의 라는 질문일 때는 그의 를 써야 되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뭐 써야 되죠? 우리말로는 그를 써야 되겠고.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이게 그거야. 됐습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이건 주격이야
이건 소유격이야, 이건 목적격이야,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지금 쉽게 배워놓는 게 낫겠지. 그래서 그의 직업은 무엇이니? 라는 표현. 뭐가 있다? What is his job? What is his job? 하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What is what does he do?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아는지 보자. 그녀는 뭐하니는 뭐지? 어떤 여자의 직업 묻기? 오케이.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쵸? 이거 몰라요? 그녀는 뭐하니? 이렇게 써줘야 되나? 설마? 그냥 무엇을 하니? 어떤 여자의 직업 묻기 어떻게 표현한다? What is she?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아이고야, 희한합니다. 이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What is she? 청해자. 이즈가 하다란 뜻도 갖고 있구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는 한다부터 다시 합시다. 그는 한다. 그는 한다. 그는 이거 하다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이게 그는 한다. 이 뜻이죠?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게 그는 한다란 뜻인 모양이네요. 그러면 do you like는 너는 좋아한다 이런 뜻인가 봐. 그렇지? do you like가 무슨 뜻이니? 너는 좋아. 그럼 does he do는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는 무엇을 하니? 아, 여기 what이 있나 봐. 나는 그는 한다 만들라고 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까 처음 설명했는 거 다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네. 어? 자, 처음 다시 그랬잖아. 아, 하지 뭐. 너는 한다. 너는 한다. You do. You do. 너는 안 한다. You don't do. You don't do. 너는 하니? Do you? 아. 너는 하니가 do you라고? 그럼 너는 무엇을 하니? What? 무엇을 너는 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라고 하지 왜? 아까 내가 계속 설명한 게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어? 너는 한다. Do you? Do you do? 너는 한다. 너는 안 한다. You don't do. 너는 하니? Do you? Do you do?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너는 한다. Do you do. 너는 안 한다. You don't do. 너는 하니? Do you do? 아, 끝에 두가 자신이 없어요. Do you 해야 될 것 같아? Do you do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하니? 너는 하니는 do you야? Do you do야?
또 색깔 또 칠해야 돼? 어? 너는 한다란 보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몰아서 하다시. 누가 하다시에서 말 끝내래. 더 말해야 될 거 아니야. 하다시 두. 니까 이렇게 생겼다 안 그랬어? 네. 그래서 너는 안 한다는 뭐야? You don't do. 와, 또 색깔 칠하면서 해야 돼. 그럼 너는 한이는 뭐야? 또 해야 돼? 아니요. 안 해도 된다고? 알았어, 그럼 바로바로 바로 대답해. 그는 한다. 그렇죠. 그는 한다. He do죠. 그렇죠? 네. 맞죠? He does. 그는 한다. He does. He do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does. 그러니까 한다란 뜻을 가진 do 속에 do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does가 들어있어서 우리 눈에는 he does로 보인다고. 네. 그는 안 한다. 그는 하니? 그는 무엇을 하니?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하고 같은 표현이 그래서 뭐라고요? What is his job? Okay. 그럼 그녀는 무엇을 하니? 이거 하라 그랬나요, 내가? 그녀는 무엇을 하니? What is it? Does he just? What is it? Does he do? 그녀는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is it? Her job? 오케이, 잘했어요, 이번에. 됐습니까? 네. 여기 그녀의가 와요. 됐습니까? 네. 아, 드디어 설명이 끝났다. 오늘은 잘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What do you do? 라고 물었기 때문에 시작, 대답하는 말 시작이 계속해서 I'm 했죠. 근데 이번엔 딴 거 하겠죠. 그래서 He's a pilot. He's a pilot. He's a pilot. 오케이. 그나저나 얘를 왜 써야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왜 써야 되죠? 끝나요?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어를 쓴 이유는 파일럿이란 단어의 뜻이 뭐고 비행기 조종사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이름씨인데 여기에 희면 여자 한 명이야 남자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남자 한 명이니까 비행기 조종사도 당연히 몇 명이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말에는 쓰지 않는 이런 말을 영어에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그는 한 명의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안 쓰면 틀린 문장 된다고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네. 오케이.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라고 물어봤더니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Firefighter 맞췄나? 너도 글씨를 그렸네? 글씨를 그렸으니까 한번 써봐야 되겠다. Firefighter 써볼까요? F-I-R-E-F-I-G-H-I-E-R 너도 이거 외울 때 F-I-L-E-F-I-G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외우지?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 아니야? 파이어까지는 좋아. 파이도 좋았어. 파이어 파이어야. 파이어 파이어야. 어? F-I
fire. 그 다음 IGH가 I 소리 난다는 거 배웠으니까 fire. 그럼 무슨 소리 남았어? tur. 누가 tur 소리 낼까? S? F? F? 아이 ER five five four five fire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five fire five fire or five fear인가 앞만 봐도 얘가 털 소리 낼 것 같다. 어 초등학교 6학년한테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파닉스도 다 끝났는데. 맨날 단어 외울 때 F-Y-R-E-F-Y-G-H-T-E-R 쓰기 연습했습니까? 내가 너 글씨 쓴 거 보고 왜 내가 또 그렸다 그랬는지 알아? 네가 쓴 글씨 내가 한번 흉내 내볼게. 파이어파이터 쓰는데 이렇게 써놨어. 아, 네 글씨 그대로 흉내 내. 이렇게 써놨어. 이게 도대체 난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 이거. 어? 블루 흐터야? 어, 이거 찍을 줄 몰라? 어? 내가 이렇게 글씨 쓰는 애들 보고 아 얘는 아직도 글자를 글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림처럼 보고 있구나. 어? 어린애들이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애들 이제 3학년 조금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드디어 글자하고 그림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지연 그동안 얼마나 쓰기를 안 했으면 아직도 여기도 봐봐 글자를 아직도 그리고 있어. 어? 너 내가 그런 얘기한 적 있지. 너 글씨 쓰기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쓰기 숙제 20번씩 쓰기 숙제 된다고 했지. 어? 선생님은 시험지 딱 보면 얘가 글씨를 썼는지 그렸는지. 어? 어? 오피서 외우는데 O-F-F-I-C-E-R 이랬는지 아닌지 알거든. 어? 빨리 하세요. 네. 네, 여기 글씨 다 고쳐. 됐습니까? 시험지 다시 줄 테니까. 그럼 계속해서. What is she?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했더니. He's your post office. 뭐라고? Post office. Post office? 소리가 뭔데? 너 스피킹 했어 안 했어? 스피킹이요? 스피킹 했어 안 했어? 스피킹 제출 했어 안 했어? 나사가 빠졌네? 어? 오늘 집에 가자마자 22 단어 스피킹 할 줄 알아 스피킹? 네 아는데 왜 안 했어? 혹시 해야 되는 거 몰랐어? 아니요. 너 스피킹 했는 거 쓰기 연습 했는 거 아니 쓰기 연습은 내가 아직은 봐주겠어. 스피킹 제출 안 하면 어? 스피킹 10번 제출하라 그런가? 네. 어? 한 번에 제출하는 걸로 끝내. 네. 경찰관이 소리가 뭐야?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그렇게 소리를 내는데 스펠링이라고 똑바로 외우겠나? Police officer 어떻게 써? P. O. L I C 이게 그럼 당연히 무슨 소리 낼 것 같냐? 어 police 소리 나겠지. police 뭐 poster는 뭔 poster야? police police she's a police officer. she's a police officer. hey 그리고 너 쓰기 쓰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실수로 뭐를 틀리는 게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식의 실수를 내가 많이 관찰해. 근데 이런 식의 실수로 중학교 올라가서 서술형 평가에서 틀리면 응?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너 지금 이거 답 어떻게 써놨는지 알아?
내가 보니까 아이는 너 고질병이가지고. 응? 이게 뭔데? 이래가지고 너 중학교 때 성적 평가가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 합쳐갖고 50대 50으로 반영되거든? 너 그래갖고 이래가지고 틀렸다 치자 그래. 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되게 기분 좋겠지, 그치? 어? 엄마한테 칭찬받고, 그치? 아유, 지연이 요거 하나 뭐 사소한 실수로 틀렸네 이러면서, 그치? 칭찬받겠지? 역시 똑띠 차리세요. 틀리는 거, 그다음에 글씨 그렸는 거, 도처 제출하세요. 됐습니다.